MRI를 찍으려고 병원을 찾았던 80대 노인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 직원이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평소 요통을 호소해온 87살 박모 씨가 지난 9일 치료를 위해 서울의 한 정형외과를 찾았다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고령의 초기 치매 증세가 있어 수면마취를 하고 MRI를 찍으려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겁니다. 어머님이 약간 그 치매가 있으셔서 잠재운 상태에서 그거를 찍기 위해서 뭐 걱정 없이 자기네들은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사는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환자 측은 주장했습니다. 박 씨 상태를 살핀 건 의사가 아닌 일반 직원. 그분이 어머니에 대해서 연세하고 그다음에 지병이 있으신가 그리고 약물 복용하는 게 있으신가 그런 걸 물어보고 의사 선생님 얼굴도 못 뵀습니다. 프로포폴을 처방하려면 의사가 문진하고 보호자에게 위험을 설명하는 등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원 측은 의사 문진도 없이 환자를 MRI실로 안내했습니다. 수면마취를 위한 프로포폴 투약도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진행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멀리서 환자를 봤을 뿐 직접 문진하진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대안을 나누는 게 문진인데요. 누워 계시고 뵙고요. 환자분 얼굴 뵙고. 대안은 나누지 않고요. 그냥 치매 환자로 알고 있었고요. 결국 박 씨는 프로포폴을 맞고 MRI를 찍던 중 갑자기 기도가 막혀 심정지가 왔고 뇌사 상태에 빠진 겁니다. 환자 보호자는 프로포폴 오용에 따른 의료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무슨 약물이 투여된지도 몰랐고 어머님을 좀 더 건강하게 해드리려다가 이런 큰 사고를 당하게 되니까 정말 가슴이 터질 듯. 병원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즉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가시라고 나중에 저희 의사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나가시라고 지금. 프로포폴로 인한 의료사고는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당국의 대책 강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